또 어버이날 효도하러도 가야 되고, 예, 좀 그런 편이에요. 날씬하고 뛰어났어 사실은.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처럼 모든 걸 이렇게 우물 안에. 숫자에 되게 약해요. 얘도 약해요. 숫자에 어느 정도 약하냐면. 자, 잠깐. 이거는 안 돼. 교육 프로야. 너도 솔직하게 얘기해. 얘가 창피한 건 알겠는데. 제가 믿고 안 쫓아야 돼. 잘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반갑습니다. 소개 좀 해주세요. 저 홍진경 엄마 김진숙입니다. 공부왕 천천제 유튜브 보신 적 있어요? 네, 그럼요. 봤죠. 되게 좋은 아이템이다. 아주 굿 아이디어인데 공부만 하는 게 아니고 재미있게 하잖아. 어. 특히 뭐가 그중에서 그중에서 잘... 어제 라이브 꼬박 7시부터 네. 끝까지 봤는데 네. 아 진짜 손에서 땀이 나더라고요. 3시간 동안. 어. 아, 너 배 잘 깎는다. 오. 웬일이야? 나 뭐야? 웬일이? 너 잘 깎는다. 잘 깎는다. 와 잘했어. 꺼풀도 얇아. 잠깐만. 아 그래서. 방정식이고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 보니까 이거 공부 되겠구나 싶더라고요. 들어와서 보시면은 네. 아마도 좋아하실 것 같아. 뭐야 이거. 한번 아니 신경 쓰지 마세요. 어차피 깎을 거야 이거. 엄마 어차피 쓸 거다 근데 그렇지? 그럼... 아니 내가 깎아놓을게. 홍진경이라는 사람의 이제 학창시절. 네. 제가 이 자리에서 좀 이런 말을 할 때가 왔구나 싶은 게 사실은 우리 진경이는 학원도 제대로 다 가본 적이 없어요. 왜냐면 얘가 문학반에 들었거든요. 네. 글 쓰고 시 적고 집에 오면은 거의 저녁 때 다 돼서 돌아오니까 학원을 갈 새가 없는 거야. 아, 글을 쓰는 학원을 못 갔다. 정말로 밥을 먹으면서 한 번도 밥을 편안하게 먹은 적이 없어.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. 그렇게 공부 아니 공부가 아니라 책을 좋아했다는 얘기야. 책을 좋아. 표현력이 대단했어요. 표현력이 대단해. 아, 나 이런 거 부끄럽다 진짜. 아니, 집안 분위기가 좀 이래요. 아니요 저 죄송 아니 좀 좋아요. 그냥 좀 자화자찬하는 그런 분위기. 아니야 이거는 사실적인 얘기예요. 겪다 보면 좀 느끼실 텐데. 아니 물어보시니까 해주셔야 돼요. 물어보시니까 정말로 화장실을 가도 뭐가 없으면은 급해도 신문이라도 들고 갔어 정말. 초등학교 졸업을 하는데. 네. 전교생 한 명 뽑는 거거든, 답사를 읽는 거를. 그래서 얘가 이제 뽑힌 거야. 네. 그 답사를 읽게 됐어. 네. 근데 학교에서 그 내용을 이제 써준 거예요. 이대로 하라고. 진게 읽어보더니 이건 맨 학교 자랑밖에 없다고. 나 이거 안 할 거라고. 지가 적어가지고 지가 쓴 글을 답사를 졸업식 때 했어요. 했는데 너 그거 기억하니? 어떡하지? 기억하지 이제? 이런 얘기 나 처음 하는 거야. 감정 넣어서 그냥 쉴 때 쉬고 딱딱 그 답사를 너무 리얼하게 잘하니까 저 뉴집딸이야. 그리고 야, 쟤는 정말 앞날이 펀히 보인다. 장래가 촉망된다. 저 그랬어요. 그래서 박수 많이 받았어요. 커서 나는 이제 작가를 시키려고 했어요. 아나운서나. 아, 근데 왜 고등학교 때 모델 되게 날씬하고 그렇죠. 지금 이렇게 뛰어났어 사실은. 저 할 일 다니지가 좀 드세요. 아, 드시면 예? 들으세요. 여기 못 있겠어요. 아, 괜찮아요. 네. 미치겠네. 그러면 어머니 그렇게 문학적으로 언어적으로는 특출났지만 그 공부적으로 네,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? 네, 네. 친구들이 저희 집에서 밤을 새고 공부를 했어요. 진경이도 없는데. 그, 나도 없는데? 너 없을 때 그랬잖아. 걔는 왜 온 거야? 그냥 와서 그냥 우리 집에서 놀고. 아니 왜? 내가 가지고 있어. 남의 엄마 있는 집에. 아 진짜 그랬어요. 나는 또 일부러 붙여주는 거야. 우리 딸이 학교에서 못 배운 공부를 이 친구들한테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. 아... 그러면 친구들 두 명, 세 명이 꽉 와요, 우리 집으로. 뭐든지 걔네들 시중 다 들어줬어. 나 몰랐어. 그랬는데 걔네들은 내가 몰랐어. 그러다가 이제 징계가 한 시나 두 시나 들어와요. 아, 일 끝나고? 다, 방송 다 끝내고, 애가 이제 초죽음이 돼서. 그쵸. 그럼 나는 이제 거기서 공부하라는 말을 못 하는 거야. 그쵸. 얼마나 피곤하겠어. 그런데 얘는 이제 또 두 시에 들어가서 네 시까지 공부 바짝 해요. 아, 그랬어요? 전쟁이요? 그럼 어떻게 된 줄 아세요? 시험을 걔네들보다 시험을 더 잘 봐갖고. 아 그랬어? 정말. 그거 얘는 또 요령이 있었던 거야 그게. 이래서 난생신화 이런 게 생기나. 그래서 내가 기억나시는 것 중에 아 엉뚱하다. 굉장히 이 시대를 이렇게 좀 앞서가는 그런 아이처럼 모든 걸 이렇게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그게 아니에요. 우리 엄마 맞다. 우리 엄마 맞아. 아, 나 우리 엄마 있었네, 나. 시대를 앞서가는 시대를 앞서가는 아이.
그 남매가 둘 다 공부를 잘했던 건가요? 그런데 우리 아들은 중학교 때도 이렇게 일어나서 보면은 세면대가 피가 다 튀어 있어. 어? 코피를 하도 흘려가지고. 이렇게 하면 얘가 한 진짜 반에서 1등 정도 해야 되는데.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코피를 쏟았는데. 어, 얘는 엄마 얘가 몇 시 전에는 안 잤지. 내가 새벽에 깨서 보면요, 그들 해요. 근데 능률이 안 오르는 게 참 그게 정말 희한하지.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요령이 없었던 거예요. 어떤 그래가지고 끝에 부분에 갖다 동글뱅이를 딱 쳐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중요하니? 내용이 어떻게 됐고 끝에 가서 동글뱅이 쳐놓고 그 약속을 열심히 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됐고 코피를 흘리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이유. 얘 연습장을 한번 봤대. 새까맣대 연습장이. 근데 만약에 답이 불국사잖아? 그러면 얘는 입니다의 동그라미를. 근데 대학은 다 붙었어. 다 갔어. 대기만성이라는 게 뭐 갈수록 갈수록 이렇게 좀 깨우쳐지나 봐. 저희가 그럼 이따가 그 삼촌을 한번 모셔서 홍정경 씨 동생, 홍경환이랑 미디어에는 처음이신 거죠? 처음 나. 아, 근데 좀 하나도 안 닮으셨어요. 닮았다 그러면 서로 부캐해.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셨는데 세면대에 피를 쏟으면서 이제 공부를 하셨는데. 아 근데 제가 다 들었는데 네. 코피 뭐 한두 번 흘린 거 맞아요. 맞는데. 말씀하셨대요 어머니. 코피를 한두 번이 아니라 정말 정말 많이 흘렸어요.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면은. 공부 그렇게 많이 안 했어. 아니 정말로. 키워드에 동그라미 친 게 아니라 그 문장 끝에다가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어디 인정을 좀 하시는 거예요? 아 그럼요 인정하고요. 네네. 네 인정하고. 그때 왜 그랬던 거야 그럼? 아니 근데 요령이 없었던 거야? 저는 뭐 요령이 없었어요. 그렇다고 누나가 뭐 공부 하나 가르쳐 준 적은 없거든요. 그렇죠. 네 어릴 때 숙제 이렇게 물어보면 네. 뚫어지게 쳐다봐요. 쳐다보다가 갑자기 화내고 나가버려. 네. 그때부터 그 버릇이 있으셨구나. 동생분이 보시기에 누나는 어떻게 학업에 대한 뭐 누나는 그냥 외면해 버렸어요 공부 자체를. 아 외면하였다. 네. 숫자에 되게 약해요. 얘도 약해요. 숫자에 어느 정도 약하냐면 네. 두 살 차이 나거든요. 네, 네. 제 나이를 항상 물어봐. 너 몇 살이냐. 그 정도. 수학 정말 약하고. 아, 요즘도? 네. 요즘도 물어봐요. 아, 진짜요? 네. 숫자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. 네 나이에서 두 살 빼면 되잖아. 그거를 항상 물어봐. 너 몇 살이냐? 어릴 때도 보면 시계 같은 것도 되게 늦게 봤어요. 아 그래요? 그것도 수학이거든요 사실. 네, 시계 보는 법을 되게 한 3학년인가? 아, 저는요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나는 파. 나는 시간에 관심이 없었어. 아. 어린애가 시간이 뭐가 중요하지? 네, 잡 때 되면 엄마가 깨우지. 일어날 때 되면 엄마가 네. 깨우지. 잘 때 되면 졸리니까 자지. 어린애가 시간이 뭐가 중요하지? 그러니까 내가 시간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나는 시계랑 안 친했어. 어릴 때 언니라고 불렀거든요. 왜 언니라고 불렀어요? 동네 여자애들이 다 이제 언니라고 부르니까 같이 언니라고 불렀어요. 보통 언니라고 해도 한 3학년 때까지 하잖아요. 중1 때까지 언니라고. 애가 좀 모자랐어요. 그래서 언니하고 쫓아가면 친구들하고 도망가 버려. 왜요? 네. 남자애가 언니라고. 맨날 학교 끝나면 우리 반 앞에 제일 먼저 신랑 주머니 들고 와 있어. 언니 이러면서 그럼, 무섭다. 그럼 나도 내 생활이 있잖아. 내 친구들이랑 떡볶이도 먹으러 가야 되고 내 생활이 있는데 진짜로 진짜? 선생님 종례 시간에 벌써 얘가 보여. 저 앞으로 저 선생님 또 왔네. 아 저거 또 왔네. 나 진짜 짜증이 나. 그거를 6년 동안 해봐. 도망가지. 누나가 공부 관련해서 기억나는 에피소드 있나요? 누나 이제 이렇게 뭐 하나 봤더니 숙제장을 버리더라고요. 왜 버려요? 뭐야? 물어봤더니 이렇게 하면 숙제를 안 해가도 된대요. 숙제를 저는 이제 자 잠깐 이거는 안 돼. 교육 프로야. 괜찮습니다. 아니 나만 좀 여기서 빼주면 안 돼. 안 돼. 나 왜 여기 꼭 앉혀놔야 돼. 잘 푸세요. 근데 이거 지금 왜 풀고 앉아 있어? 와 얘 진짜 나 얼마 전에 나 1차 방송실 푼 거 못 보셨나 보다. 얘 아직 못 봤나 보다. 난 옛날에 내가 아니야 지금. 나 그냥 1등 했지. 만점 받았어. 근데 제가 진짜 인정하는 게 다독가예요. 좋은 책들을 보면 또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해주고 막 여권식 구입을 해서 그런 책 읽는 누나의 모습이 네. 그 정말이고요. 항상 이제 책장에 어려운 책들 많이 꽂혀 있거든요. 제 수준엔 어려워요. 책 없어? 집에? 책 없어. 힘드네 책이 없어서.
웃긴 캐릭터로 여태까지 컨셉으로 이제 방송하고 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내공은 가족들만 알 수